안녕하세요. 거북이와 관련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몇 개 올리다 보니 거북이 눈병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저희 거북이 중 리버쿠터도 눈병 때문에 며칠 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거북이 눈병은 보통 수질이 좋지 않을 때나 겨울철 체온이 너무 낮아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, 그리고 비타민 A가 결핍되었을 때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. 가장 좋은 치료법은 거북이 전용 눈병 치료제가 있고요. 그리고 즉시 깨끗한 물로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희 집 거북이 리버쿠터는 거북이 전용 치료제가 아닌 산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안약으로 치료를 했었습니다. 거북이가 눈병에 걸리면 눈이 붓고 눈을 뜨지 못하고 밥도 안 먹고 움직임도 거의 없죠. 또 눈에는 보름이 찬 것처럼 노랗게 덩어리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. 저는 급한 마음에 약국에서 3,000원을 주고 산클을 구입해서 거북이 눈에 넣어주었습니다.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. 첫 번째, 거북이를 꺼내 평평한 곳에 두고 눈병이 있는 눈에 안약을 몇 방울 떨어뜨려줍니다. 두 번째, 안약을 뿌려준 후에는 물에 곧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20분, 30분 정도 물 밖에 둡니다. 바로 물에 넣으면 안약이 물에 씻겨져 나가면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. 대부분의 경우 두세 번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 거북이가 눈을 뜨면서 서서히 치료가 됩니다. 저희 거북이는 딱 한 번만 해줬는데도 나아서 안심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겨울철이라면 수온을 27도에서 28도 정도로 높여주는 것이 좋고 UV 램프를 받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거북이 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는 것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, 그리고 먹이를 충분히 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수입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100% 옳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분들도 10명이 넘습니다. 의외로 간단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거북이 눈병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. 하루라도 빨리, 한 시간이라도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거북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. 이 영상이 거북이 눈병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